와, 저런 걱정들 진짜 많이 하시는 그쵸, 것 같아요. 그쵸. 이게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맞습니다.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. 그쵸? 맞아요, 맞아요. 뭐 때문에 온지 모르고 맞아요. 또 물어보는 것도 너무 많으세요. 아, 근데 이게 문제가 혈관은 또 신경이 없으니까 증상이 없잖아요. 맞아요. 75%가 막혀도 별로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. 맞아요. 그 한계선을 넘어야만 어떤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오죽하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. 혈관이 막히는데 단 10초밖에 안 걸린다고. 근데 이 박웅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혈전이 있잖아요. 네. 이분은 지금 언제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시급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.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리 좀 살펴보고 원인을 좀 분석해봤는데요. 아, 역시 심 원장님이군요. 박옥순 씨를 괴롭힌 혈관 질환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미리 정밀검사를 진행했던 심경원 가정의학과 전문의. 과연 혈관 질환을 불러온 원인은 무엇일까? 근데 그 원인이요? 네네.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.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다? 이름도 생소한 호모시스테인이란 과연 무엇일까? 호모시스테인 하면 사실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네.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독성 물질이에요. 호모시스테인이 상당히 위험한 인자로서만 인식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치매를 유발한다. 아,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가 네. 최근 들어서는 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네. 요즘에는 이제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데 하나의 지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. 호모시스테인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요. 뭔지 아시죠? 아, 제가 말해야 되나요? 바로 비타민 B죠. 그렇죠.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. 실제 박옥순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정상 범위였고 혈당은 당뇨 전단계 수준이었지만 호모시스테인 수치만큼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